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또 수많은 댓글에 단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단유에 대한 몇 가지 단유를 하기 전에 단유라는 표현보다는 이유라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이유를 하기 전에 엄마들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엄마들이 아기가 잘안 먹어서 나는 단유, 이유를 할 거야. 이유는 모유에서 분유로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엄마들은 모유를 끊는다고 해서 단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유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유를 할 때, 그냥 나는 이제 모유가 적으니까 이유할 거야. 뭐, 나는 지금, 복직을 해야 되니까 당장 이유할 거야. 이제 아기가 이유식을 먹으니까 이유해야지. 모유가 영양가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유하시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모유의 영양가는 6개월이 지나도 돌이 지나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잘못 알려진 거예요. 뭐 6개월이 지났으면 모유의 영양가가 없다고 해서 모유를 이제 중단해야 된다. 막 이런 주변 사람들이 말이 있겠지만 6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기구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러면 모유의 지방 함량이 높아지면서 아기한테 더 칼로리를 주는 모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이 지나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르게 모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유가 영양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소는, 우리 분유가 소에 젖이잖아요. 소는 풀만 먹고도 400kg 살이 찌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분유는 아기를 살찌우는 성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주 그 특이종에 맞는 모유가 나오죠. 소는 송아지에게 맞는 모유가 나오고 사람의 모유는 사람에게만 맞는 모유가 나와요. 뭐 분유를 먹이시는 분들에게 또 이런 얘기가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유와 분유의 차이에 대해서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유는 사람의 이 특이 종에 맞게 만들어지는 게 모유죠. 사람은 고기를 먹고 아무리 먹어도, 100kg가 넘기가 힘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100kg가 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몇분 계시지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소에게 풀만 먹고 400kg 찌는 거는 흔한 일이죠. 그래서 모유를 먹은 아이들이 좀더 날씬해 보이고 약간 분유를 먹고 혹은 혼합한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유를 먹이시는 분들, 완모를 하시는 분들은 일주당 3개월까지 1주당 157에서 227 정도 크면 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200에서 300g 일주에 크는 기준이 조금 전 세계보다는 약간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완모하시는 분들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혼합하시는 분들도 혼합을 빨리 중단해버려야지,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엄마들한테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모유를 완모하는 엄마와 요만큼만 먹이는,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0ml, 200ml, 뭐 300ml 이렇게 적게 혼합을 하는, 모유 요만큼, 분유 이만큼 이제 먹이시는 분들의 엄마들의 모유를 채취를 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연구한 연구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분유에서는 줄수 없는 모유의 아주 특이한 그리고 아주 독특한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역, 항체 물질,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소화 호르몬, 그리고 뇌발달,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는 뇌발달 물질부터 시작해서 약한 10만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한 물질들이 완모하는 엄마에게는 충분하고 혼합해서 조금의 모유를 먹이는 엄마에게는 부족하다, 이렇게 엄마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양이 똑같다고 합니다. 혼합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농도가 더 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모유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기한테 완모의 효과만큼이나 면역도
물질도, 신경 발달 물질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가 저에게, 선생님, 단유하는 방법, 네, 이유죠. 단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되게 뜸을 들여요. 되게 뜸을 들여. 지금도 뜸 들이고 있잖아요. 계속 뜸을 들이면서, 좀 길게 해봐. 길게 해봐. 막 이렇게 물어보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그러면 모유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 아이 모두 8개월에 시작해서 10개월에 두 달에 걸쳐서 천천히 단유를 했어요. 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좀더긴 기간, 왜냐면 혼합수유, 모유를 줄여가곤 있지만 끈질기게 먹이고 싶었던 저의 소망도 있었고, 저는 그 시기에 했던 것이 아이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기간이어서 그 시기에 했어요. 제가 일도 하고 있었고. 왜그 시기가 그랬냐면, 저희 아이들은 다 보통 여름에 태어났어요. 첫째 8월, 셋째 7월, 네. 둘째는 이제 10월이었지만, 네. 그래서, 둘째도 제가 좀 선선할 때 외출이 가능한 시기였고, 첫째, 셋째도 봄에 외출이 가능한 시기에 제가 단유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이들, 엄마들도 이제 이유를 하려고 모유를 끊을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슴이 뭉치고 아프고, 이제 심리적으로 훅 다운되고요.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들도 정말 힘들어요. 아기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평소에 즐겁게 빨던 엄마 젖이 더 이상 입에 들어오지 않을 때 아기들도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잘 빨던 젖병을 거부해서 다시 모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